문 다스리고 여자를 다스리고 지키라 에덴 동산을 지키라 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3명 보겠습니다. 아담은 아담의 에덴 동산 생활을 살펴보면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일반 생명 아래 영적인 삶을 사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여자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아담의 영이 죽어 사형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짐승인 뱀이 들어올 때에도 아담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동산을 지키지 못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함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빼앗겼고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관계로 사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들짐승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와를 다스리지 못하여 여자가 하와가 뱀과 대화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일하는 대가, 보수, 주는 돈, 물건, 품사, 품값, 임금. 죄의 싹 죄를 지으로서 받은 것 그 사망이지요. 사명이라는 단어를 의미와 실제 사망 아래 있는 상태를 자신의 표현으로 써봅시다. 단어적인 의미는 죽었다. 실제 죽은 것은 영과 육이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이 끊겨서 미움의 관계가 된 것을 의미한다. 육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목숨이며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활동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그래요. 사망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면에서 미움의 관계가 됐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이라는 실제 의미,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생활을 하던 자가 영이 죽어서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15번 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이라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뒷부분에 가면 영생을 한 번에 따로 다루니까 그 다음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성경 말씀에서 일반인 종, 주인과 종의 아래에서 아담이 생명의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생명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담의 생명의 삶이 파괴되었고 그것이 원죄가 되어 죄의 값으로 사망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영과 육이 죽었으며 육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죄와 사망의 가운데서 살며 목숨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특별하게 원죄를 지을 때요 아담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원리대로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써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만이 주인의 사랑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이게 그 자연스럽게 일반 생명이 뺏겨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담은 피조물의 대표자로서 사망 가운데서 미움을 받게 되어서 모든 피조물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것을 죽었다 혹은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즉 사랑받는 것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만물은 땅을 통해서 초목이 나고 열매를 맺는 씨가진 나무와 채소가 나오는데 이 땅이 파괴되어서 사망 가운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으며 얼굴엔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게 되었고 사망 가운데서 산다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대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실토록 수고하여 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세기 3장 19절 얼굴에는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피부를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예, 흙에서 취한 것은 육이지요. 육을 얘기하는 거죠. 16번 질문 위 성경 말씀에서 사망 가운데서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여자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잉태하는 고통, 수고하면서 자녀를 낳는 것, 남편을 사모하는 것,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17번. 아담은 사망 가운데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번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은 온갖과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그러면은 땅을 단순히 땅에서 온갖과 그뭐 전에는 땅에서 온갖과 가시덤불이 없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보면은 우리 마음 땅에서요, 마음 땅 밭에서 엉겅퀴가 나올 때이고 있고 가시덤불이 나올 때가 있어요. 육체는 우리 영이 거듭나고 중생하여 살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소욕에 끌려서 갈 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육의 소욕을 갔을 때는 육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또 달리 표현하면은 성령의 감동 받을 때가 있고 또 직접적인 표현하면 마귀가 세상을 주면 세상을 좋아해서 갈 때는 또 마귀 감화 받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면도 있습니다. 19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어떤 의미입니까? 육체의 죽음 육체는 흙으로 지었으니 필경은 흙으로 흙의 원소로 돌아가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위 성경 말씀은 일반 생명을 빼앗긴 후에 사망 후에 살다가서 살게 된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타락한 상태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사람의 마음밭이 사망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주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입니다. 예, 그것을 좀 살펴보면은요,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기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에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되어 어두워졌고 22절에 보면 스스로 죄에 있다 하지만 우주나에 되게 됐고요. 23절에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기에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자기 몸을 더럽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보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되고요. 물은 그러지요.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어버려 두어가지고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것들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고 그 복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자기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육체가 사망 아래 있는 결과로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다스리고 우리가 다스릴 부분이 있고 몸을 길들일 부분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또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29절에 모든 부르주와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음해하는 자, 배악하는 자, 부정한 자, 무청한 자, 무자비한 자, 부르주.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부르주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우리 안에, 육체 안에, 마음 안에 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없는 것 같아도 어느 때인가 보면 사건과 한 것이 들어오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올라올 때까지는 육체 속에는 원래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모친이 나를 제약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나를 제 중에 이렇게 했다고 한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 육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육의 세력을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내 속에서 올라오는데 난 줄 알아요. 우리가 착각해.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는 뭐라 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요. 오히려 내 속에서 원하는 악을 행하는 거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그래.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아니라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떤 죄냐? 원죄다. 원죄가 왜 그러냐? 육체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 속에서 부패되고 오염되고 그 상태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속에의 부패성을 발견한 그 바울의 고백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요 로마서를 쓸 때요 57년경에 썼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독사는 32년경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때고 25년이 지난 후에요. 그리고 삼척천에 그리고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편지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고백들을 했던 것을 보면은 유대교에 있을 때 흠이 없는 자예요, 율법에. 그런데 왜 그러면은 예수님 만난 후에 더 악한 짓을 더 많이 했는가? 그거 아닙니다. 바울 속에서도 성령의 소욕하고 유익의 소욕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두 얼굴의 사나이 같아요. 우리 육체의 모습으로는요 바울이 또 거기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 안에서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것은 악을 원하는 것, 이 두 마음이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고 그 싸움을 하고 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들이 갈 길이라고 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지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여기서 보면은 부르주아가 탐욕과 그 악의가 가득한 그 시기 살인 이게 수근수근한 거 이게 올라올 때 있단 말이죠. 올라올 때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육체 속에는 본래 부패된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전가돼서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영접하냐 그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느냐는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결정할 일들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뭐예요? 의에 이르고 이것은 성화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영이 자라가는 구원을 얘기해요. 그럼 마음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신하며 실제 행동적으로 살면 우리가 몸과 마음 속에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빛으로 드러나는 그 삶들을 살아가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망 세계가 그래요. 사망. 세상 만물이 다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이, 사망 세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해일이 일어나고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폭설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져서 그거 한번 일어나면요 몇백 명 금방 몇만 명 또 순간에 다 목숨이 이렇게 날아가요, 죽어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 제 이렇게 만물의 그 저기 속에서 천재 지변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육신은 죽었어요. 그게 기독교인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속에 있는 영이 죽습니까? 신의 생명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영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죽어 살 것이 죽어 자라지 못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육이 죽는 거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찢어져요. 아프죠? 당연히 아프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부분들이 따로 있는 거죠. 21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주종관계로 사는 아담은 종무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종의 자리에 있을 때 뭐가 없어요? 소유권하고 사유권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소유, 사유권, 자기 것, 자기가 그것을 일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어때요? 채찍질 맞아요. 노예들이 보면. 세상 인지하고 영적 인지도 거기에 숨어져 있는 부분들이 또 있죠. 22번 구원받은 우리의 주님은 누구입니까? 신앙으로 연결하면 주님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 구원받은 우리의 주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하고 우리에게도 사용권이 없어요. 우리에게 소유권하고 사용권이 없고 청지기적인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들이지. 근데 이건 누구 마음대로 써요? 내 마음대로 쓸 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것이 주인에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왜요?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대로 살아라.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요? 땅의 것을 취하지요. 24번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리대로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25번 아담의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이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까? 생명의 사람이죠.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이것은 모든 동물을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는 정확하게 그 상태를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을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대로 이름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생명의 상태고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상태가 생명의 상태. 아담은 그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26번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26절 첫 번째 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것을 정리하면은요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는 법칙이에요. 이것을 지킬 때만이 뭐가 유지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죠. 27번 아담에게는 왜 사망이 왔습니까? 원죄가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 값으로 받았기 때문에 왔다고 볼 수 있죠. 28번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의 원죄를 지어서 사망이 임함으로 아담과 모든 피조물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아담과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미움을 받는 사망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모든 만물이 지금 현재 사망 세계잖아요. 사망. 그런데 그 속에서 또 사망 속에서도 생명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도 또 따로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사망 부분을 다뤄봤고요. 다음 주에는 대표 언약 12과로서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대표 언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1과 복습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